만져볼 수도 안아볼 수도 없는 아버지이지만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했던 5살 어린 소녀는 76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꿈에 그리던 아버지와 짧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만 한 아버지, 복원된 모습으로 그 따뜻한 말들을 전해주신 나의 아버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은 아버지로 기억될 수밖에는 없지만 이 짧은 만남은 김옥자 할머니뿐만이 아닌 제주 4.3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세대들이 기억하고 공감하기 위한 마음에서부터 제작이 되었습니다. AI로 복원된 아버지는 김옥자 할머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유족 여러분들이 그토록 그립고 보고픈 4.3의 희생자이십니다. 이제 시렸던 겨울을 이겨낸 따뜻한 4.3의 봄바람이 우리 모두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의 씨앗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고 있는 그리운 가족, 그분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목매어 불러봅니다. 아버지.